나만 박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박해를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아, 이 자녀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박해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 살아생전에 이 일이 내게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안 오고 내가 죽으면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오면 온 대로 그걸 이기도록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재난 허락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환난 속에서 추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추수가 평안할 때 추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추수당한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 이 사건.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를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를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예요. 양을 하나님의 우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듣고 순종하면서 그러한가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추수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해도 아유, 말씀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아이고 뭐 바빠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본 사람들이 50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기다리라 그랬을 때 말씀과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아유, 나는 장사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밥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걸 본 사람들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떴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열심히 믿음을 강건하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죠.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셔야 되죠.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지나가지 말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그 부족함을 더 발견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가, 끊임없는 회개는 여러분의 심령을 더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웁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가 할 게 왜 없겠어요? 생각 못 하는 거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는 정말 애통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러고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해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정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래. 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 생각하고,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런 말 하고,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회개할 게 생각나지고 회개가 터지고 회개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진 만큼 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또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또 성령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또 지배하시고 그러면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점점 더 쉬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담대해질 수 없어요. 아, 나는 이제 좀 순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생각 속에는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그 앞에 가서도 정말 할렐루야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강할 게 있을 때 주어지느냐. 그래서 박해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쁨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기꺼이 받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